오늘도 빈집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경북 울진에 왔습니다. 지금 오지마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당에 풀이 자라가지고 빈지가 이게 오래됐었는가 봐요. 야, 오늘 오토바이가 진짜 오래됐다 그죠? 효성과 그래도 이 동네에서 이런 거 하나 타고 다니면 옛날에는 이거 부자들이 탔는데 그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탔죠. 동네에서는 다 망가졌습니다. 아, 마을에 이렇게 오래된 집이 완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달마 그림도 있고, 야, 이거는 문짝이 하나 떨어져 나왔네, 일로. 아, 뭐야. 가스통도 하나 있고, 마루도 진짜 오래됐다, 그죠? 냉장고도 있고, 야, 살림살이 엄청나네요. 살림살이가 엄청나요, 무게. 살림살이 그대로 다 있네. 예전에 쓰던 살림살이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테레비고 뭐고 그냥. 옛날 집 치고 잘 지었죠, 그죠? 네. 이런 것도 왜 네. 튼튼하게 해갖고 네, 제대로 딱 지었는데 소 밥그릇이 그냥 다 있네.
어우, 생생한데요. 소 밥그릇도 좋아요. 집은 잘 지은 집인데, 마구간도 엄청 튼튼하게 잘 지었네. 내가 마구간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게 뭐라 하던데, 자꾸 외양간을 마구간이라 그런다고. 원래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다 마구간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뭐 외양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거 갖고 되게 뭐라 하는 분 있더라고요. 네, 집이 진짜 이게 옛날 집치곤 잘 지은 집이에요. 이런 집들은 진짜 관리만 좀 했으면은. 지금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집들인데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니까 그냥 다 망가지잖아요. 바닥이고 뭐 마르고 이게 지금 다 망가졌네. 아따. 얘는 웃방인데. 빵, 아랫빵, 뭐, 장롱. 옛날에 복조리 많이 달아놨었잖아요, 그죠? 복조리. 문짝도 다 망가졌어요,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마을 한가운데에 지금 이런 집이 있거든요. 네, 지금 옆으로는 사람들이 다 살아요. 다 사는데, 네, 지금 이 집만 이래요. 아, 네, 집 뼈대도 좋아요. 뼈대도 좋고, 다 좋은데, 관리가 안 돼갖고, 많이 망가졌네요. 네,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